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나와 있고요. 이 건물 앞쪽으로는 그린맨션이 있어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바로 뒤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아파트 단지 여기 그린맨션이 약 한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1층에 학원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매물 또 촬영 나온 이유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매물이 바로 이런 매물입니다. 싼 매물. 싸야 팔리지, 안 싸면 안 팔려요. 이만큼 싸게 내놨는데도 신축 건물 가격이 뭐 몇 억씩 빠진다, 뭐 몇 억씩 손해보고 판다, 그런 건물들을 빗대서 이런 건물도 많이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 오늘 건물은 없었으면 합니다. 기본 매매 가격이 현재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게 나와 있고요. 대지평수도 약 70평 가까이 나오는 대지평수입니다. 건물 북도로를 접해 있어서 건물도 허실없게 잘 올라가 있는 건물이고요. 대리석도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아주 탄탄하게 보이는, 그리고 연식이 지나도 이렇게 막 왜 이렇게 낡았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외관을 하고 있어요. 접한 도로는 이제 북쪽 도로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 뒷집 들어가는 자도도 접해 있는데 어찌 보면 코너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면을 양쪽으로 대리석을 시공해 놓는 것 같고요. 코너의 뒤쪽으로 들어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뒤쪽에 진입하는 도로까지 접해 있어서 그런지 이 뒤쪽 주차장 부지, 이 건물 부지가 상당히 넓게 보여요. 제가 평수를 잘못 알고 왔나 할 정도로 뒤에 공간이 아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주차 8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 수가 상가까지 9가구인데 주차장이 8대면 세입자분들은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쪽,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쪽에 외벽만 봐도 그늘진 곳 한 개도 없죠. 각 세대 남향을 하고 있는 쪽에는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위에 주인 세대 또한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 전면으로 가서 내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자, 건물 1층에는 이렇게 학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주차를 하고 내리니까 안에 수업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학생들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학원도 수강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에도 주차를 한 대, 그리고 여기 주차 표지판까지 두 대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주차 걱정은 어떤 집보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부에는 공실이 오늘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입구 쪽에도 벽에는 칠이 아니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안쪽 계단실부터는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2층, 3층,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각 층 오투룸 두 개와 원룸 한 가구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201호, 여기가 투룸 구조인데 내부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거의 대구에서 미니 3룸이라고 하는데 투룸으로 표기를 해놨네요. 오, 구조 좋다. 잠시만요, 불 좀 켤게요. 자, 내부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거실 겸 뭐 주방택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뭐 방 한 개 정도를 거실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거실택으로 쓰시고 방으로 쓰셔도 되고 이쪽은 주방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주방도 넓게 쓰셔도 되고 살림을 살아도 될 만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택인데 야, 투룸에 거실창 저렇게 넓은 거 보셨습니까? 방 사이즈도 꽤나 잘 빠져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월 500에 45만원 신축 원룸 가격이죠. 여기는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야, 이 세입자 뭐 이사가 나간 지는 얼마 안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아, 이 집에 마침 좀 아쉬운 점이 여기가 심야 전기입니다. 심야 난방은 심야 전기이고 그리고 가스 요리할 때 쓰는 가스는 LPG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고전 말고는 뭐 전체적으로는 아주 구조가 잘 빠져 있는 세입자 방입니다. 이제 여기 투룸 한번 보여드렸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방에 이런 창도 큼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가 2층 구조고 3층도
구조는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건물 신축 건물 뭐 2억씩 3억씩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물은 그런 건물과 비교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분들은 매매가격 좀 높은 건물들이 있죠. 그런 건물들을 보시고 정말 실속 있고 좋은 건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건물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4층인데요. 여기는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 여기 이제 보증금 1억에 전세로 거주 중에 계시고요. 여기는 501호 여기 원룸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원룸 구조입니다. 여기도 세입자가 살다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살고 금방 나가면 그 사람만의 냄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구조가 와, 방 사이즈 보세요. 방 사이즈 진짜 넓고 원룸이 이렇게 중문이 있는 집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원룸에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 붙박이장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옛날에 그 옛날 집에 그 장롱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또 선반도 이렇게 다 돼 있네. 야, 이 연식이 조금 되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구조라든지 이 건물 지을 때 나름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밑에 봤던 투룸도 그렇고 여기 원룸도 그렇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월세가 보증금 200에 30만원 뭐 이 세가 안 나갈 이유가 없는 임대료고요. 아, 보니까 이제 막 이사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짐들이 좀 놔두고 가셨는데 이런 것들은 금방 다 치워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지어도 이렇게 주방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과 방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보통 이런 구조는 뒤에 베란다도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세탁실도 이렇게 별도로 중간에 샤시를 하나 더 만들어 두셨네요. 야, 이쪽에서 보는 전망도 좋다. 이렇게 원룸 구조 아주 실하게 잘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가격 대비 이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4층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도 뭐 타일이 터져 있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주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건물 대지 평수가 68평입니다. 건축년도는 2007년도 지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 평당 1000만 원 넘는 집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오늘 건물은 평당 1000만 원 채 안 하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직접 거주하셔도 인근에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도 높은 그런 위치이고요. 최근에 여기 한양수자인 옆에 신축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도 입주를 했습니다. 저기 아파트 한 세대만 해도 1021세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아주 괜찮은 그런 입지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수익률도 좋습니다. 수익률도 물론 무려 7.4%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월세가 이자 빼고도 180만원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상세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남겨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매매가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